코미디언 이국주가 현재 상가주택의 4층부터 6층까지 살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MBC 구해줘 홈즈에 출연하는 이국주는 현재 상가주택의 4층부터 6층까지 거주 중이며 각 층마다 공간을 분리해 생활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별층 벽난에는 이국주의 집에 대해 엘리베이터가 없다. 술 마시는 마루는 6층 침실에서 짐을 싸서 4층 주방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뱉어 웃음을 자아낸다. 특이하게도 주방이 있는 4층에는 아예 방이 없으며 이국주는 방 대신 고기 싸는 기계와 피자 화덕이 있다고 공개해 듣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국주는 2020년 SBS 뉴 우리 세트에서 집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이국주의 집에는 베란다 포장 마차까지 차려져 있던 상황. 음식을 즐길 줄 아는 이국주는 30여 종의 불판을 구비해 두고 있었고 양꼬치용 불판까지 갖춰놓고 사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름은 바로 한강남의 기계 등의 애장품을 공개했던 이국주는 현재 거주 중인 집에 대해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하지만 동네가 정말 조용하고 느낌이 좋아서 결정했다고 전했다.